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재미있는 시골집을 발견했어요. 초록색 시트 지붕집인데 정말 아주 오래된 집인데 한번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저 작은 게 이제는 바깥채, 요게 이제 큰게 안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와, 이 집은 진짜 보기에 봤을 때는 빈 집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는 알 수는 없어. 지금 보기에는 되게 깔끔하거든요, 집은. 이제 또 초가집이었어, 옛날에. 초가집이었는데, 살면서 이제 시멘트 같은 걸로 벽체를 다 바르는 거죠. 네, 이런 옆에는 이런 식으로 길이 있고요. 요걸 한번 자세히 봐야죠, 한번. 집은 또 사방팔방으로 봐야 재밌어요. 지금 가을이라, 아까 오다 보니까 뭐, 황금들판이요, 황금들판.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밭가채. 바로 앞에는 이런 텃밭이 있는데 밭은 놀고 있네요. 시골 사람들은 밭 놀리는 거 싫어하는데, 그렇죠? 땅 놀리면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뭐 어쨌든 땅도 쳐야죠, 뭐. 네, 이런 식으로 집이 여기에서 보는 모습이네. 저 뒤뚤로 가서, 근데 여기 뭐 개구멍이라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기어 들어갈 텐데, 기어 들어가서 안에도 좀 구경하고요. 한번 일단 돌아보죠. 네, 이거 보세요. 옛날 뭐, 저 보니까 막 지푸라기도 그대로 있네. 옛날 모습이.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역시나 시골집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디 보자. 들어갈 데가 있나 보자.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채. 날씨가 이제, 어우, 이거 뭐야, 고구마네. 고구마 밭이었나? 어우, 이거 봐. 실고구마 좀 봐. 누가 보면은 자주색 산삼인 줄 알겠는데요? 고구마요, 고구마. 이렇게 얇은 고구마 처음 본다. 실고구마. 어우, 여기는 빈틈이 없네. 네, 뭐 빈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다 그냥 뭐 이렇게 시트로 다 막아놓고, 아, 그랬네. 오늘의 포인트는 그럼 실고구마인가? 그럼 어쨌든 이것도 옛날 집으로서 볼만한 가치는 있어요. 예, 이렇게 한번 더 보시죠. 한번 요 밑에 있는 시골집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어, 저기 봐. 태양열 아르바이트 하시나 보다. 지대가 낮은 곳, 여기 지대가 좀 높아요. 지붕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 집도, 어우, 규모는 크네. 뭐야, 여기 길 없나? 시골길은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여기 뭐 일반 길 같은데 또 시골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가? 한번 가봐야지 알겠네. 되돌아 나가야 되잖아 또. 오, 패널 크게 해놨다. 여기만을 위한 도로네. 어, 집은 옛날 풍경이 그대로 있긴 하네. 와,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오. 마당에다 아예 그냥 태양열을 했네. 아, 저게 태양열 시스템 기계인가 보다. 오, 여기는 뭐 전기세 안 내고도 살겠는데요. 햇빛으로 그냥 다 안에 전기를 다 해결하는 거지. 사람이 보니까 살고 계셔 보니까 집이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쵸? 방금 봤던 그 초록색 집. 어, 고추 말리는지 막 고추 냄새가 막 진동하는 것 같아.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 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